전열입니다.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맞아요. 아이 가 보니까 더 피곤해. 예, 가다가 가져가는 이유도 그런 거 고객들을 이렇게 짊어지거나 물건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몸만 피곤할 때는 그 팩 같은 것도 거의 필요가 없어.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환자들이 맞추고 어떻게 하면 어깨가 막 뻐근하고 그러잖아. 예예. 거기다 운전까지 장거리를 해야 되니까. 어, 그렇죠. 그럼 어깨가 항상 몇 시간 뜨다가 몸도 이제 이렇게 막 피곤하고 막 어깨도 퉁 늘어지고 하니까 그때 얼음 팩 같은 거 해갖고 어깨 같은 데 이렇게 약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. 형님. 부드러워지잖아.